가사를 새롭게 바꿔서 불러보는 개사 시간입니다. 자, 오늘은 특별히 경진 씨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모두가 개사를 하셨어요. 그래서 저희가 김경진의 개사 시간이라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. 네. 한번 다 개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가 됩니다. 네. 예. 자, 그렇다면 먼저 조한석 씨부터 가볼까요? 네, 저는 네. 이제 1절을 좀 바꿔봤는데요. 1절이 이제 저주를 퍼붓는 내용이잖아요. 근데 저는 반대로 이제 행운을 복을 네 복을 주는 복을 빌어주는 네,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까 코로나 없애는 분이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네. 써봤습니다. 어우 좋습니다. 자 장단에 맞춰서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시작. 가시는 님은 10리도 못 가서 명품세 사고 20리 못 가서 차 한 대 뽑고서 30리 못 가서 아파트 사 누나에 어이야 어이야 너야 내 사랑아 예. 네. 네. 말이 살짝 꼬이는데 아니 네. 코로나를 없애는데 명품 빼가고 아파트에서 끝나요? 부자 되시라고 코로나를 없앴는데 아, 점점 더 나아지게 너무 작게 잡으셨다. 100리까지 가시면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고 자, 우리 가혜영은 어떤 내용인가요? 저는 그 연극대게 사건 이후에 대게라는 소리가 더 들어가지고요. 아, 본인이 연극대게를 닮았다 그래가지고 네, 그 대게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그 대게 노래를 해봤어요. 대게 노래로 예 네. 기대가 됩니다. 시작. 왜 생겼나 왜 생겼나 요다지고 깨도 왜 생겼나 왜 생겼나 왜 생겼나 영덕대게처럼 왜 생겼나 살도 길고 다리도 길고 키도 크고 완전 대게구나 알고 보니 소금쟁이. 알고 보니 소금쟁이. 잘한다. 오, 잘한다. 소금쟁이라고. 소금쟁이는 뭐야? 저 소금쟁이라고. 물 위에 떠다니는 물 위에 떠다니는 다리 긴 애들. 네. 진짜 똑같이 생겼어. 뭘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. 네. 자, 그렇다면 경진 씨. 네. 네. 경진 씨는 그래도 이 코너를 쭉 해오던 분이니까. 네. 그러니까 네. 뭔가 이렇게. 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. 아, 예. 아, 퀄리티가 너무 좋으셔가지고. 그래요? 네네. 어떤? 최근에 제가 이제 오징어 게임을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. 네. 그리고 나이를 먹어도 너무 잘생긴 우리 정재영. 오. 네. 제가 갑자기 오징어가 된 느낌. 예. 예.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. 제가 정말 좀 엄청 마르고 머리도 길고 막 그래가지고. 그때 이제 MBC 선암용이었거든요, 제가. 아, 네. 별명이. 네. 그랬는데 이제 저희 PD님이 하신 말씀이 장동건, 원빈, 이정재처럼 태어나는 것보다 너처럼 태어나는 게 더 힘들 거다. 그렇죠. 예, 그렇죠. 그때 당시에 예, 그랬어요. 개성 있게 네, 태어났다. 너처럼 태어나는 게 정말 힘든 거다. 고맙게 여겨라. 네, 그래서 그거를 담아서 가사를 했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자, 항상 우리 별감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경진 씨가 불러줍니다. 네, 2절로 했습니다. 네, 시작. 못생겼다 내 얼굴 오징어 찐 오징어 1인 생겨 개그맨 시험도 한 번에 딱 붙어버렸네 에헤이 어이야 고맙구나 내 얼굴아 잘한다 야야 오 잘하셨어요 야 잘한다 본인이 해야 사는 그러네 이 가사는 별감님 하셨으면 안 그러니까, 살았어요. 안 살았어요. 네. 야 경진 씨가 해서 삽니다. 아 너무. 자, 자 이제 우일 씨 갑니다. 저는 그 저희 회사 이제 그 지진석이라는 친구 가수가 있는데 이제 10월에 앨범이 나와요. 그래서 그 우리 소속 가수에게 하는 남봉가를 들려드릴게요. 아 사장님 대표로서. 사장님 대표가 네. 소속 가수에게 네. 해주시는 말씀. 네. 네. 시작. 연습을 안 해
하면 콧구멍 난다. 내 말 안 듣고 연습을 안 해. 노래를 못하면 온구멍 나고 20리 못 가서 나를 또 만나고 30리 못 가서 또 온구멍 나누나. 에이 어이야 어이야 너야 내 가수야. 아 이거 힘들어. 홍구녕이네. 계속 아니 달래기도 하고 좀 그래야지. 홍구녕만 내서 40리 내서 홍구녕 내자. 홍구녕만 내요 저 사람은. 계속 홍구녕 내서. 아니 애를 좀 달래기도 하고 그래야지. 잘한다 잘한다도 해줘야지. 에헤이 좀 안타깝네요. 네.